눈 안쪽이어서 말이죠. 요거를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. 그러게요. 그렇게 되지 그렇죠. 않도록 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? 일상에서 망막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 있는데요. 준비해 주시겠습니까? 자, 예. 눈속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, 망막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. 선글라스가 나와 있네요. 네. 예, 다양한 색상의 선글라스가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하군요. 네. 피부 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잖아요. 네네. 눈속 주름, 망막 주름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외선 차단이 중요한데요. 이 중에 눈속 주름을 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선글라스가 있고요. 써도 그렇게 효과가 없는 선글라스도 있습니다. 다 똑같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? UV 차단? 자, 그러면 선글라스 다양한 이 선글라스 또 선글라스 좀 써본 분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? 네네. 우리 김성수 씨. 세상에 온갖 선글라스를 다 써봤을 텐데 한번 골라주세요. 어떤 게 본인 취향이기도 하고 어떤 게 눈에 좋을 것 같은지. 비싼 거 고르실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저희가 준비는 좀 잘 했습니까? 다양하게? 비싼 거 고르시는 거예요, 지금? 되게 다 같이 됐네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반사돼서 이게 미러 번지 아유 예. 아유 아 진짜 일부러 그러지 마요. 역시 예 쿨합니다. 한번 네. 네 우리 이미진 씨도 하나 골라주시고요. 야 이제 또 제 취향을 고르든지 네. 눈에 좋을 눈에 것 좋은 거 좋을 것 같아. 오늘 기분으로 제 옷 색깔이랑 맞춰서 멋쟁이 있어. 아, 요건 뭐 진짜. 오, 잘 어울려요. 네, 사모님 네, 두 분. 네. 어우, 잘 어울린다. 와, 연예인 같아, 연예인. 연예인 같아요. 저는. 완전 연예인 같아. 옛날에 TV 좀 나왔었어요. 진짜 완전히? 예. 오, 저는 금태. 비싼 블랙. 거. 비싼 거. 블랙. 블랙. 네. 블랙. 블랙. 블랙이죠, 어디? 선글라스는. 오. 짙은 갈색이네요. 약간 예, 짙은 갈색. 다크 브라운이죠. 예. 다크 브라운. 자, 짙은 갈색을 하셨고요. 네. 그다음에 이미진 씨는 이제 옐로우. 노란색을 하셨고 김성수 씨는 이제 미러 거울 효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검정이에요. 저희가 네네네, 맞습니다. 보기에. 자, 그렇다면 이 가운데 망막에 좋은 눈속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선글라스를 고른 분이 혹시 계십니까? 네, 계십니다. 네, 계십니다. 계세요? 네. 오! 다 좋은 게 아니군요. 전 누군지 알 것 같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하여튼. 네, 임예진 선생님께서 가장 좋은 선글라스. 임예진 선생님께서 가장 좋은 선글라스. 이게 제일 보호가 안 될 것 같은데. 제일 안 될 것 같은데. 그냥 다 통과해서 네. 오히려 좀 보호를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. 컬러가 연하다 보니까. 그렇네요. 그러니까. 네. 네, 그래서 선글라스는 네. 렌즈 색깔에 따라 눈을 보호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. 망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망막에 가장 해로운 영향을 주는 단파장을 차단해주는 노란색, 붉은색, 주황색 계열의 선글라스가 좋습니다. 실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사격과 같은 스포츠 종목 선수들은 노란색 계열의 선글라스가 또 스키 선수들은 빨간색 계열의 선글라스가 실제 시야를 선명하게 만들어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반대로 푸른 계열, 초록 계열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냥 이긴 것 같아. 팁이다. 그러면은 갈색은 어때요? 갈색도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빨간 네. 빨간 계열이니까 그러니까 파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습니다. 보라색도 안 좋은 거네. 자, 세 분들 수고하셨고요. 네. 우리 김성훈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